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파트 4입니다.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파트 4. 자, 파트 4의 시작은 주성분 분석 PCA로 하겠습니다. 12주차 강의이기도 한데요. PCA. 자, PCA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라는 의미고 그 내용은 파트 4와 위크 12의 실습실에서 실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강의를 마치고 그리고 우리가 위에 주소에 가서 그 실습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Dimension Reduction, 차원 축소와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이 주성분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Principal Axis, 주축을 찾는 것과 Principal Direction, 주방향을 찾는 내용을 학습하고 이 앞에서 배운 이 공분산 행렬의 고유값, 고유 벡터 싱귤라 밸류, 싱귤라 벡터 등을 활용해서 그래서 이것이 이 주성분 분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과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수학적인 증명까지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그란즈 승수법을 소개하고 이 특이값 분해가 어떻게 이 주성분 분석과 연관이 있는지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형 회기를 소개하고 본차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원 축소와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아래 표는 1974년 모터 트렌드 매거진에 실린 그 2년 동안 출시된 자동차에 대한 긴 데이터 중에 일부로 자동차의 특성을 기술하고 정량하는 11개 변수에 관한 데이터의 일부입니다. 뭐 예를 들어 마즈다 RX-4는 마일 퍼 갤런이 21이고 그 6기통 차이며 110 홀스파워 마력을 가지고 있고 무게는 뭐 2.6톤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파운드고 2620파운드고 뭐 그러고 그 기어는 4단이고 뭐 등등 그래 마즈다 웨거는 뭐 다음과 같고 닷산 차는 이렇고 호넷 스포츠 어바웃은 뭐 18.7 마일 퍼 갤런이고 실린더는 8개고 스포츠카니까 175 호스 파워고 기어는 3개고 뭐 등등 그러니까 이런 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이 표는 여기서 가져와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데이터들이 이게 굉장히 많은 차들이 그 두 해 출시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분석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PC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차원 축소란 고차원화 데이터는 이게 우리가 그 어떻게 분석을 할 때 이 계산도 복잡하지만 이게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원래 데이터의 분포를 가능한 유지하면서 데이터의 차원을 줄이면 차원이 뭐 적당히 줄어들면 특히 뭐 3차원, 2차원 같으면 그래프로 바로 그릴 수가 있으니까 눈으로 보고 뭐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안 중요하고 얻은 걸 선호하고 어느 걸 덜 선호하고 하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차원 축소를 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을 하는 겁니다. PCA는 이 가장 널리 알려진 차원 축소 기법의 하나로 원 데이터의 분포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고차원 공간의 데이터를 저차원 공간으로 이제 변환시켜줍니다. 큰 사이즈 행렬을 작은 사이즈 행렬로 바꿔준다는 의미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공분산 행렬로부터 얻은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는 훨씬 더 적은 개수의 새로운 변수들을 이제 찾으려는 겁니다. 많은 변수, 공분산 행렬이면 각 성분이, 각 그 로우 컬럼들이 이 확률 변수에 대응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중요한 몇 개의 확률 변수들을 이제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PCA는 기존의 변수를 조합하여 서로 연관성이 없는 새로운 변수, 그것을 우리가 principal component, 주성분이라고 하는데 PC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주성분 PC1은 원 데이터의 보존을 가장 많이 보존하고
그리고 두 번째 PC2는 그 원데이터의 분포를 그 PC1 다음으로 많이 보존하고, 그러니까 요소들이, 팩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원래 데이터들의 분포를 이제 가장 많이 보존하는 성분들을 순서대로 PC1, PC2, PC3, 뭐 PC4 이렇게 해서 새로운 주성분들을 찾아낸다면, 만약에 요첫 번째 PC 1, 2, 3세 개가 원 데이터의 분포 성질의 약 90%를 보존한다면, 우리가 대략 그 경영을 할 때, 매니지 할때뭐 나머지 10% 정도는 보다는 이 90%가 워낙 비중이 크니까 이 합리적인 분석을 하고 의사결정을 할때요 PC 1, PC 2, PC 3만 택해서 요90% 정도의 그 비헤이비어들을 이해한다면 그래도 대략 합리적인 그 판단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 만약에 이세 개의 그 주성분들만 활용한다면 이게 3차원 데이터로 이 차원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니까, 3차원 같으면 우리가 그림까지 보면서 그러면서 뭐 우리가 배운 미적분학 지식으로 뭐 언제 극대 극소가 있고 최대 최소가 뭔지, 그래서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고 손해를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고 하는지들을 분석이 다 가능하게 아주 쉽게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 주성분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분석의 중요한 스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프린시팔 액시스 주축 또 프린시팔 디렉션 주 방향이라는 개념을 이제 활용하는데, 주성분을 계산할 때 필요한 축이 주축이고, 첫 번째 축은 원래 데이터를 이 축상에 정사형 할때 얻어진 새로운 데이터들의 분포가 가장 최대가 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주축이. 예를 들어서 2차원 데이터를 첫 번째 축을 찾아서 정사형한 그림이 바로 정사형된 데이터들이 PC1을 이루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원래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산포되어 있다고, 이렇게 퍼져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이렇게 퍼져 있으면 여기서 새 축을 찾는 거예요. X축, Y축 대신에 새로운 축을 찾는 겁니다. 새로운 축. 그러면 대략 보면 이게 많이 퍼져 있는 게 이쪽보다는 이쪽이 많이 퍼져 있죠. 그러면 대략 이런 축을 중심으로 많이 퍼져 있으니까 요 데이터들과 요 에러들이 비교적 이게 적지요. 이 축을 이렇게 잡아준 것보다, 이렇게 잡아준 것보다는, 이렇게 잡아준 것보다는, 이렇게 잡아준 게 데이터가 훨씬 이 산포도를 많이 퍼져 있는 거를, 분포를 가장 잘 보존하죠. 따라서, 요런 축을, 요게 여러분들이 이미 했던 그 리스트 스퀘어 라인하고 같은 의미죠. 요 데이터들에 대해서 요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서 리스트 스퀘어 라인을 구했을 때 되게 이렇게 구할 수 있었었죠. 그때 이제 프로젝션을 사용해서 요 거리들, 요 디스턴스, 요것들 다 차이를 구해서 그것들 제곱한 것들을 더해서 그것이 미니멈이 되게 하는 요 라인을 구했었죠. 요 축을 새로운 축 PC1으로 선정을 하면 원래 정의에 딱 맞죠. 그렇죠? 그렇죠. 이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축을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축은 이제 이렇게 축을 잡았으니까 요것과 올소고날 하면서 수직하면서 그러면서 요 산포도를 적절히 표현하는 이런 축으로 잡는다 그러면 요 PC1, PC2로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분석하는데 이제 아주 효과적인 그런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과학 전공생 105명의 고등학교 성적과 대학교 성적의 데이터들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거 실제로 요건 그것들을 이제 평균으로 옮겨준 이제 센터링된 데이터들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두 번째 축은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원 데이터를 이 축상에 정사형을 할때 얻어진 새로운 데이터들의 분포가 PC1 다음으로 가장 최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데이터들이 쭉 퍼져 있을 때 이런 축을 잡아줬었잖아요. 이런 축을 잡아줬을 때그두 번째
축에서는 요 두 새로 잡아주는 축에서는 요 분석들이 이게 최대로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잡거나 뭐 이렇게 잡는 것보다 이렇게 잡았을 때 요게 요 에러가 훨씬 더 적어집니다. 그럼 요 축을 이렇게 요리로 회전 이동시켜서 옮겨놓고 나면 새로운 축은 요런 축으로 잡아주면 바로 그 데이터들이 요쪽에 퍼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붙어서 요 두 축에 그래서 삼포도를 거의 다 포함하게 되죠. 즉 이때 중요한 게 PC1과 PC2가 서로 그 관계가 없도록 그 의미는 이 세 축이 서로 올소고날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내적이 0인 그렇게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성분 분석은 변수들 사이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미리 알 수 없으므로 관계가 있는 변수끼리는 각 주성분에 모이도록 하고 주성분들 사이에는 서로 관계가 없도록 그렇게 고르는 겁니다. 즉 서로 다른 주축이 직교하는 게 이게 PC1에 대한 축이고 요거는 PC2에 대한 축이 이렇게 되게끔 잡아주면 올소고날 이렇게 요게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아래 왼쪽 그림은 주어진 2차원 데이터를 두 번째 축에 찾아 정사형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될 수 있죠. 정사형한 그런 그림으로. 그러면 오른쪽 그림은 이제 첫 번째 축을 X축으로 두 번째 축을 Y축으로 데이터를 이제 정사형해서 이 데이터들을 정사형해서 첫 번째 주축을 따라서 이게 첫 번째 프린시플 엑시스가 되고 정사형된 데이터의 분포가 이게 훨씬 더 크죠. 멀리 퍼져 있죠. 이건 좀 덜 퍼져 있고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큰 축이 먼저 여기 두 번째 축이 짧게 그 다음에 이게 3차원이 되면은 요걸 뉘어놓고 3차원 축이 이제 G축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G축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보다는 3포도가 좀 더 낮은 거가 되죠. 4차원 축은 이제 여기 그림은 그릴 수 없지만 그보다 더 작아지고 그래서 영향이 덜 미치고 덜 퍼져 있고 그래서 점점 줄어들게 그렇게 PC1, PC2, PC2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성분,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이제 찾아내느냐.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찾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이제 공분산 행렬과 SVD가 활용됩니다. 두 개의 확률 변수 XY에 대해서 공분산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었죠. 그렇죠? E of XY minus mu X mu Y. 요게 이제 X에 대한 평균 여기 기대값, 요건 Y에 대한 기대값이고 요건 XY에 대한 기대값이죠. 자, 이렇게 이제 코베리언스를 구하는 건 학습을 했고 요 픽의 확률 변수에 대한 공분산 행렬은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었죠. 오프 다이아그램 성분들은 공분산들 시그마 IJ들로 채우고 그리고 주대각선 성분은 i 번째 확률 변수 시그마 i의 제곱을 이제 시그마 i로 표시해서 요 p by p 행렬을 만들었죠. 자, 공분산 행렬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들 직접 해봤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분산 행렬 시그마가 어떤 이 주성분을 구하는데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설명할게요. 이 공분산 행렬은 아래 그림과 같이 데이터의 분포를 나타낸다 그랬죠. 요게 오프 다이아그램 성분이 0이 아니면 약간 회전된 거고 요 숫자가 크면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거고 적으면 좀 이렇게 덜 퍼져 있는 거고 그리고 요게 이렇게 회전됐다는 요게 오프 다이아그램 성분이 있다는 것은 행렬의 대각화 같이 여기서 약간 회전됐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회전되면서 이게 크면 더 멀리 퍼지고 작으면 좀 덥게 퍼지고 이랬다는 소리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원래 행렬 데이터들을 가지고 X by P 데이터 행렬을 만들어서 그걸 X라고 놓읍시다. 자, 데이터 행렬 X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N은 표본의 개수고 P는 데이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의 개수라고 합시다. 확률 변수를 리들 XI라고 써주죠. 이때 데이터 행렬 X의 IJ 성분은 I번째 표본의 J번째 확률 변수에 대한 하나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J열 XJ는 확률 변수 XJ가 갖는 모든 데이터들이 거기에 나열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I들에 대해서 이 데이터 행렬, 이 데이터 매트릭스 데이터로부터 만들어진 매트릭스는 이 확률 변수 xi에 대해서 각각 대응하는
이제 데이터들이 쭉 나열된 것들이 이제 컬럼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이 X를 센터링 한다는 의미는 확률 변수의 평균을 0으로 조정한다는 의미이고 그걸 X틸다로 정의하는 겁니다. 즉, 이 평균을 빼주면 그러면 요 X틸다의 이제 평균이 0이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계산이 훨씬 쉬워지니까 먼저 쉬프트 그래도 분포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는 PCA에 전혀 얻는 결론에는 전혀 차이가 없으니까 이제 센터링을 평균만큼 이동시켜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X틸다를 센터링해서 정의하고 그 의미는 X에서 요 각각 XI들의 요 평균을 다 빼준 요렇게 만들어진 행렬을 빼준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요 XIJ 행렬에서 그 평균들 다 빼준 행렬을 X틸다라고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다시 설명하면 X의 강열 하나 강열은 그 하나의 확률 변수가 갖는 데이터들이 되고 그 강열의 평균을 구해서 그 확률 변수 XJ의 평균을 XJ의 바로 표시를 하지요. 그러면 X1의 바는 X 첫 번째 컬럼들을 다 더한 거에 n분의 1이 되고 XP의 바는 요 P번째 컬럼의 성분들을 다 더한 것을 n분의 1로 나눈 게 되죠. 그래서 그것들을 첫 번째 각각 컬럼, 두 번째 컬럼, P번째 컬럼에 각각 성분들로 리플레이스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렬 A에서 X에서 빼주면 그러면 이 각각의 이 성분들이 평균만큼 빼준 게 되니까 요거는 이제 평균이 0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센터링 된 행렬 X틸다의 각 열의 평균은 0이 된다. 그래서 이 센터링 된 행렬을 mean centered 행렬이라고 한다. 평균을 이 0이 되도록 중심으로 그 쉬프트한 그런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mean centered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론을 설명해 갈 때 주어진 데이터 행렬 X가 있다면 그것은 요 과정 X에서 X 요 틸다를 빼줘서 평균 구하는 건 쉬우니까 그걸 빼줘서 만드는 행렬도 쉽죠. 그래서 그냥 데이터 행렬로부터 그걸 mean centered 행렬로 바꿔준 행렬을 X라고 이제 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행렬은 mean centered 된 행렬이라고 놓고 이제 이론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행렬 X가 센터링 되어 있는 mean centered 행렬이라고 할 때 P by P 공분산 행렬이 어떻게 구해지냐면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즉 X와 요 mean centered 된 행렬 X와 우리가 아까 구한 이 공분산 행렬 P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X는 이 여기에 코베리언스들과 여기 XI들에 대한 여기 베리언스들로 이루어진 행렬이잖아요. 근데 요 성분들을 가만히 보면 요 X는 요 n분의 1의 요 성분들을 곱한 것으로 요 베리언스가 요거하고 요거 곱하면 컬럼을 곱하면 n분의 1을 나눠주면 베리언스가 되고 요 첫 번째 컬럼과 요 두 번째 컬럼을 곱하면 코베리언스가 나오게 되고 요 첫 번째 컬럼과 요 p번째 첫 번째 로우와 p번째 컬럼을 곱해주면 그러면 요 코베리언스 x1 xp가 나오니까 요렇게 풀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다시 풀으면 요게 풀었으면 바로 요런 식으로 각각의 성분들이 표현되겠죠. 근데 요걸 잘 가만히 보면 요게 어떻게 구해진 것이냐면 요 n분의 1의 요 x 행렬과 x 트랜스포즈 행렬을 곱해진 것과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게 비교해 보면 코베리언스들이 이거고 요 베리언스들이 이건데 이것은 실제로 이 행렬 n분의 1의 요 x 행렬에다가 x 행렬의 트랜스포즈를 곱해준 것과 똑같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즉
이 행렬이 요게 x 트랜스포즈고 요게 x고 요게 n분의 1이잖아요. 그걸 곱해준 것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이 코베리언스 행렬과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확률 변수에 관한 얘기라 그러면. 자, 그걸 이용하면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을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주성분 분석의 목표가 공분사항열로부터 얻은 정보를 최대한 보자는 더 작은 개수, 훨씬 작은 개수, 새로운 변수를 찾으려는 것인데, 이 확률 변수, xi들을 1차 결합을 만든 첫 번째 주성분을 g1이라고 하고, g1은 xi들의 이제 1차 결합으로 표시해서 이 주성분의 분산이 최대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픽의 상수 vij들이 vi1들의 이 로드 이걸 그 적재 개수 요 픽의 상수 v11, v21, vpn을 이걸 적재 개수 로딩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G1의 평균은 0이므로 G1의 분산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G1의 분산은 G1이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분산이니까 이 분산은 2 오브 요것의 이제 분산이니까 요 x의 제곱으로 쓸 수 있죠. 근데 2 오브 g1은 여기 풀어 쓸 수 있죠. 여기 풀었으면 여기 그 기대값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풀어 쓸 수 있죠. 그런데 요 평균들이 다 0이니까 요거 다 합친 것도 0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2 오브 x는 제곱이니까 2 오브 x는 여기서 2 오브 x가 제곱이니까 v 오브 x는 그냥 2 오브 x 제곱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v 오브 x는 2 오브 x의 제곱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x의 제곱은 플러스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이 기대값의 성질에 의해서 이걸 다 플러스 쓰면 2 오브 xi, xj들에다가 스칼라베 해서 그 다음에 서메이션 한 것들과 똑같죠. 근데 이 2 오브 xij가 그러니까 시그마 오브 ij니까 그러니까 그 요것에 요 순서를 바꿨으면 요 순서를 바꿨으면 시그마 오브 ij 곱하기 vi1 곱하기 vj1들을 j에 대해서 1부터 p까지 서메이션하고 i에 대해서 1부터 p까지 서메이션한 걸로 풀었을 수 있죠. 즉 베리언스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얘기는 뭐 익스펙티드 성질과 그리고 e 오브 xi pj가 x와 xi와 xj의 곤분산이므로 이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거죠. 베리언스 g1을 이렇게 풀었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2차 형식에서 x 트랜스포즈 ax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고 있는 모습이 바로 딱 그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variables of g1은 v1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시그마 곱하기 v1으로 쓸 수 있죠. 그렇죠? 요 시그마 행렬의 여기 성분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요 v 벡터들이잖아요. 벡터 v. 그러니까 바로 이 V1 벡터 트랜스포즈 시그마 V1이 베리언스 오브 V1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2차 형식을 학습한 거예요. 즉 이때 V1이 뭐냐면 이 적재 개수들을 하나의 열벡터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열벡터 V란 열벡터에다가 시그마란 행렬에다가 그 이제 이렇게 열벡터 여기 트랜스포즈를 했으니까 로우 벡터 시그마 행렬 이런 식으로 쓰여진 거죠. 그렇죠? 이게 V의 트랜스포즈고 여기 시그마고 여기 V1 컬럼 벡터가 되는 것이죠. 딱 맞아 떨어지죠. 자, 그러면 이 단계 1에서는 결국 어떤 문제 우리가 푸는 거냐면 V1의 방향에만 관심이 있어 V1의 크기를 1로 제한하면 우리 방향만 필요하니까 이 서브젝트를 V1을 크기가 1인 노름이 1인 그런 벡터로 잡아주면 노름이 요 V1의 노름이 라는 것은 V1의 인너 프로덕트의 스퀘어 루트잖아요. 근데 이 노름이 1이라는 의미는 결국은 V1 트랜스포즈의 V1의
이 스퀘어가 1이라는 소리니까 이 안에 것이 1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크기가 노름이 1인 걸로 잡아주면 서브젝트가 이렇게 조건이 붙습니다. 요런 함수를 요걸 f of v1이라고 한다면 요런 조건 하에서 이거를 방향 이제 최대 분산을 가져야 되니까 맥시마이즈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즉 요 식도 요런 조건 하에서 v1이라는 함수로 바꿔주면 GO V1이 V1 트랜스포즈 V1 마이너스 1 이퀄 0이라는 이런 조건 하에서 이 함수를 맥시마이즈 하는 그런 이제 V1을 찾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저기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바뀌어집니다. 이 문제는 라그란즈 승수법을 활용하면 되는데 이런 함수를 이런 조건 하에서 맥시마이즈 또는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 우리가 라그란즈 승수법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요 조건을 만족하냐면 요 라그란즈 함수, 라그란즈 멀티플라이어인데 라그란즈 펑션을 L of xy 람다라고 잡았을 때 f of xy 마이너스 람다의 g of xy를 만들어서 요것이 극값을 가져야 되니까 요거의 그레디언트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우선 이게 이제 페르마의 크리티컬 띠어렘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여기 그레디언트가 0이 되는 그러려면 첫 번째 성분 x에 대한 이제 그 그레디언트의 그 첫 번째 성분 그러니까 요거의 그레디언트 마이너스 람다의 그레디언트가 0이어야 되고 또 두 번째 요 서브젝트 요 조건도 만족하는 요 g of xy 두 0을 만족하는 요 그레디언트가 0이면서 g of xy도 0을 만족하는 점 xy를 모두 먼저 구한 다음에 이 모든 점들에 대해서 위에서 구한 모든 점에 대해서 함수 f의 값을 구하면 그 중에 가장 큰 값이 f의 최대 값이고 그 중에 가장 작은 값이 f의 최소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클리어하죠. 여러분들이 라그랑즈 멀티플라이어는 이제 미적분학에서 제일 뒤쪽, 또 공학수학의 제일 앞쪽, 선형대 수학의 어드밴스의 제일 앞쪽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라그랑즈 승수법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몰라도 됩니다. 그렇지만 왜 저기 우리가 PCA가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려면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F를 라그란즈 승수라고 한다면 이 식을 만족하는 저 식을 만족하는 즉 여기 F of V1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G of V1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여기에 라그란즈 멀티파이를 채워주면 F of V1 마이너스 람다 G of V1이 되고 이것을 플러스면 V1 트랜스포즈 시그마 V1 마이너스 람다의 V1 트랜스포즈 V1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게 이거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0이 되려면 요거에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요거 그레디언트 구하면 요게 제곱이기 때문에 두 배가 되고 요 시그마의 V1만 남고 요 상수는 없어지고 요것도 제곱이 없어지면서 람다 V1만 남죠. 즉 요거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이퀄 0을 만들면 요거의 그레디언트가 바로 두 배 시그마 V1 마이너스 람다 V1이 되고 그것이 0이 되려면 이 그레디언트 이퀄 0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두 배는 이제 없애버리고 그러면 요게 0이 되려면 시그마 V1이 람다 V1이 돼야 되죠. 이게 그레디언트가 0이 되려면 시그마 V1이 이퀄 람다 V1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요게 시그마가 행렬이니까 코비리언스 매트릭스 행렬이니까 이 행렬 곱하기 벡타 이퀄 람다 곱하기 같은 벡타면 요 람다는 시그마의 고유값이고 V1은 그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되는 겁니다.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그마의 가장 큰 고유값을 람다 1이라고 하고 그에 대응하는 단위 고유 벡터를 V1이라고 한다면 바로 베리언스 V1은 이 값이 가장 크게 하는 것은 람다 이게 고유값이니까 이 고유값이 제일 큰 게 이 값을 제일 크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 값을 제일 크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 variance of V1은 V1 transpose sigma V1인데 sigma V1이 람다 V1이잖아요. 그럼 람다 1을 뽑아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unit vector니까 이게 1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variance of V1이 람다 1이 되는 것이죠. 람다 1이 되는 것이죠. 이 식을 만족하려면 그러면 이 라그란즈 함수를 만족하려면 이 값은 variance of g1은 variance of g1은 람다 1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가장 큰 아이겐밸류. 이제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람다 1을 처음에 이제
람다원, V, 그러니까 이제 V1도 람다원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들을 찾은 거예요. 아이겐 V1을 찾았어요. 그 식을 최대값을 주는, 맥시마이즈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시작하는데, 이 지금 아이겐 시그마의 아이겐 밸류, 라지스트 아이겐 밸류와 그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 람다원과 V1을 구하는 문제로 바뀐다는 걸 지금 본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주성분, 이 G2는 어떻게 구하냐? G2는 마찬가지로 XI들의 1차 결합을 표시할 수 있죠. 이거의 분산이 최대가 되도록 하되 G1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G2를 찾아야 된다는 문제예요. 그러면 V2가의 적재 개수가 이렇게 V1, V2에서 VP2라고 해서 이걸 V2를 하나의 벡터라고 한다면 요 두 번째 문제는 variance of G2를 maximize 하는 건데, variance of G2는 V2의 transpose summation V2고, 요걸 F of V2라고 놓고, 그러면 subject 2는 뭐냐면, V2는 마찬가지로 이제 노름이 1인 그런 벡터고, V1과 V2의 inner product가 0인, V1과 V2의 inner product가, 그 0인, V1과 V2의 inner product가 서로 올소고날인, 이렇게 조건이면서, V2의 노름은 1인. 이런 조건 하에서, 이제, 분산을 이제 최대화하는 그런 V2를 이제 구하는 문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F of V2를 맥시마이즈 하는데, 이 조건은 함수로 바꾸면 G1 of V1은 V2 transpose V1-1 equal 0이고, G2 of V2는 V2 transpose V1이 0인, 둘이 내적인, 요 두 조건을 만족하면서 요것을 맥시마이즈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코베리언스 오브 G1, G2를 구하면 요 코베리언스가 바로 V1 transpose sigma V2가 돼서, 그래서 요것은 실제로, 요게 이제, 이게 이제 원 바이 원 스칼라니까, 이렇게 되면은. 왜? 100, 이게 1 by n 곱하기 1 by p 곱하기 p by p 곱하기 p by 1이 되니까 이제 1 by n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의 트랜스포즈가 똑같고, 그러면 V2 트랜스포즈 시그마의 V1 트랜스포즈가 똑같아지고, 또 시그마는 대칭 행렬이니까요. 요거의 트랜스포즈 해준 것이 요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 by 1이니까 트랜스포즈 되는 게 자기 실수 자기 자신이 되고, 근데 여기서 보면 시그마 V1이 뭐였죠? 람다 V1이라는 걸 앞에서 이미 보였었죠. 그러니까 바꿔놓고 나면 람다가 튀어나오죠. 람다가 튀어나오면 V2 트랜스포즈 V1이 되죠. 근데 V2와 V1이 이게 올소고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직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니까 이게 0이 되는 것이죠. V2 트랜스포즈 V1도 1 by 1이고 V1 트랜스포즈 V1도 1 by 1이니까 여기도 트랜스포즈 튀어도 또 같은 값이니까 순서를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람다가 0인 거예요. 람다가 0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V1 트랜스포즈 시그마 2의 V2도 0이고 V2 트랜스포즈 시그마 V1도 0이고 또 V1 트랜스포즈 V2도 0이고 V2 트랜스포즈 V1도 0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V2 트랜스포즈 V1이 이제 0을 이 상관관계가 없으면 이걸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의미를 바로 저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코베리언스가 이제 그 0이 된다는 의미는 이게 올소고날 이해야만 된다는 소리죠. 상관관계가 없다는 소리는 V1과 V2 트랜스포즈가 0이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V2 트랜스포즈 V1이 0이라는, 즉 내적이 0이라는 조건이 따라 붙게 되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없다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풀면 단계 1과 마찬가지로 저 맥시마이제이션을 풀려면 라그란지 승수법을 이용해서 람다와 파이를 라그란지 멀티플라이라고 할 때 이 변수가 V2의 람다 파이가 F of V2 마이너스 람다의 G1 마이너스 파이의 G2를 라그란지 멀티플라이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F of V2는 여기 있고 V2, G1 of V2가 여기 있고 G2 of V2가 여기 있는 게 되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0이어야지 저 맥시마이즈 되는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요 그레디언트가 0이 되려면 요거의 도함수를 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두 배가 되면서
이게 V2만, 시그마 V2만 남고, 여기서도 두 배에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람다 V2만 남고, 그 다음 여기서도, 여기서는 두 배가 없이, 그냥 V2가 없어지니까 파이의 V1만 남는데, 여기서 두 배, 두 배가 없어졌으니까 여기는 2분의 1배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요 식을 만족해야 돼요. 요게 0이어야만 돼요. 요게 그레디언트가 0이면 이제 여기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의 양변의 단계에 대해서는 V1을 인너 프로덕트를 취해주면, 즉, 인너 프로덕트를 취해주면, V1과 요 식의 인너 프로덕트를 취해주면, 요게 0이었으니까, 0하고 V1의 인너 프로덕트가 되죠. 그럼 이건 0이 되죠. 요걸 풀었으면, V1 트랜스포즈의 시그마 V2 마이너스 람다 V1 트랜스포즈 V2 마이너스 2분의 1배 파이의 V1 트랜스포즈 V1이 되죠. 근데 이게 0이라는 소리잖아요. 즉 이게 0이라는 소리예요. 자, 이게 0인데 여기 V1 트랜스포즈 시그마 V2는 0이었고 원래 V1 트랜스포즈 V2도 0이었죠. 그러면 시그마 V1 트랜스포즈 V1은 이거는 크기가 1이었으니까 이건 0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분의 1 파이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이게 파이가 0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 요 그레디언트가 0이 돼야 된다는 것으로서 유도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게 0이 되죠. 그럼 남는 건 뭐예요? 요것만 남죠. 그럼 요 식은 뭐예요? 시그마 V2 이퀄 람다 V2가 되잖아요. 이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이게 행렬이고 이게 벡터잖아요. 논제로 벡터잖아요. 그럼 이게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맥시마이즈가 되려면 람다 1은 빠졌고 그럼 람다는 시그마의 그럼 두 번째 큰 고유 값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거를 람다 2가 라고 이름을 주면 그러면 우리는 V2는 그에 대응하는 단위 고유 벡터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V2도 구했고 우리가 그 맥시멈이 되는 V 람다 2도 구한 게 되죠. 따라서 variance of G2는 요 V2를 대응하면 두 번째 큰 고유 벡터를 여기다 대입하면 람다 2의 V2 트랜스포즈 V2인데 요게 1이니까 람다 2만 남잖아요. 그러면 요그그최그 맥시마이즈 시키는 그런 V에 대해서 그걸 대입하면 variance of G2는 두 번째 라지스트 아이겐밸류인 람다 2가 된다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또 2차 형식 그런 것들을 다 배운 게 여기 다 활용되는 거예요. 단계 3.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것도 또네 번째 것도 K번째 것도 이렇게 정의해서 GK가 주성분 GK 번째 주성분 GK의 분산이 최대가 되도록 요 G1, G2, GK-1과의 그러면서 G1, 그 GK가 G1, G2, GK-1과는 상관관계가 없도록 GK를 찾아야 된다면 그 문제가 뭐냐면, maximize VK transpose sigma VK인데, VK의 내적은 1이고, 그 다음에 VK는 V1과 inner product가 0이고, orthogonal이고, VK는 V2와도 orthogonal이고, VK는 VK-1과도 orthogonal인, 요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하에서 요걸 maximize 하는 문제로 바꾸면 똑같이, 시그마는 람다는 시그마의 K번째 큰 고유값 람다 K로 variance of VK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것만 남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요 시그마의 VK는 여기서 요게 람다의 그 VK 트랜스포즈 시그마 VK는 람다의 VK 트랜스포즈 VK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게 그리고 노름이 1이니까 람다 K로 바뀌어져서 K번째 주성분을, 이 분산이 최대가 되도록 한다면, 바로, Variance of VK는 람다 K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성분, V1, G1, G2, GK를 바로, 이 아이겐밸류, 아이겐밸류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이 아이겐밸류로부터, 이제, 아이겐밸류와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들, 람다1, V1, 람다2, VK 등등으로부터 이제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라그란즈 승수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쓴 논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라마단 승수법이 주성분 성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이 주소에서 원고를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대략적으로 주성분 분석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경우는 아마 그동안 없었으니까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PC, 스코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프린시플 컴포넌트에 대해서 PC, 이제 얘기를 했고, PC 스코어에 대해서. 주성분 분석과 공분산 행렬, SVD가 다 이제 여기서 같이 설명되는데, X를 센터링 해서 만든 데이터 행렬, MVP 데이터 행렬을 X라고 하고, 여기서 N은 샘플의 개수고, P는 확률 변수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공분산 행렬 시그마는 바로 이 X로부터 N분의 1의 X 트랜스포즈 X인 P by P 대칭 행렬이라는 것을 아까 보여드렸죠. 그렇죠? 이게 확률 변수이면 그 확률 변수들이 바로 이 공분산 행렬과의 그 관계로부터 이 공분산 행렬이 바로 N분의 1의 X 트랜스포즈 X함은 구해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분산 행렬을 구하라 그러면 각각의 공분산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요 그 확률 변수로부터 그 우리가 유도한 그 행렬을 이용해서 그 X 트랜스포즈를 곱해서 거기다 n분의 1을 해서 구해줘서 공분산 행렬을 구하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X 트랜스포즈 X. 그러니까 이게 대칭 행렬이죠. 그렇죠? X 트랜스포즈 X의 트랜스포즈 수에 봐도 자기 자신이 되니까. 이게 대칭 행렬이니까 대각화가 될 뿐만 아니라 직교 대각화가 가능하죠. 직교 대각화가 가능하니까 우리가 이 싱귤라빌로 디컴포지션에서 V하고 U가 같은 걸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즉, 싱귤라빌로 디컴포지션에서 시그마는 V 그 람다 V 트랜스포즈가 되는 요 시그마가 공분산 행렬이 직교 대각화가 되는 직교 행렬 V와 대각선 행렬 시그마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때 요 시그마는 시그마의 고유값 람다, 요 시그마하고 요거는 람다죠. 지금 람다는 V의 캐피털 람다죠. 그릭 레터로. 시그마의 고유값 람다A를 크기가 큰 순서대로 주대각 성분에 배열한 대각선 행렬이고, 여기는 시그마의 고유값들이 고유값 람다1, 람다2에서 배열된 대각선 행렬이고, V는 그에 대응하는 정규 직교인 고유 벡터를 열 벡터라는 직교 행렬이에요. V의 트랜스포즈 V는 아이덴티티가 되는 그런 행렬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는 요 V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 X V를 해주면 요게 X 트랜스포즈 V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X 트랜스포즈를 쓸 수 있고 요거는 XV와 XV의 인너 프로덕트 쓸 수가 있으니까 XV의 노름의 스퀘어가 0보다 항상 크게 되죠.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요게 항상 0보다 크다 그러면 시그마는 양의 준정부호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 즉 모든 아이겐밸류가 0보다 같거나 큰 예, 그 X 트랜스포즈의 아이겐밸류는 X 트랜스포즈 X X 트랜스포즈 X 즉 그게 시그마죠. 시그마의 모든 아이겐밸류는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마에 대응하는 시그마의 정규 직교인 고유 벡터가 바로 이 아이겐 밸류들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들이 아까 우리가 라그란지 멀티플라이 이용해서 구한 바로 앞에서 구한 이 프린시펄 X 주축 또는 프린시펄 디렉션 주 방향들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벡터들이니까 이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오브젝트잖아요. 크기와 방향이 있는 근데 단위 벡터였으니까 크기는 다 1이고 이제 방향만 얘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프린시플 엑시스들이 바로 이 고유 벡터가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차 형식에서 우리가 양의 전 포지티브 데피니트,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네가티브 데피니트, 네가티브 세미 데피니트 등등을 배웠던 겁니다. 양의 준 정부어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즉 시그마의 아이겐 밸류들이 다 0보다 같거나 크다.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서 배운 그런 내용들이 다 여기서 섞이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주성분 아까 우리가 구한 G1, G2, GPA를
하나의 벡터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이렇게 G1, G2, GP로 나타낼 수 있죠. 이게 주성분이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가 구한 GI들을. 자,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갖고 이렇게 벡터를 만들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XI들을, 그러니까 그 확률 변수들이죠. 확률 변수들에다가 이 VI들을 컬럼으로 하는 그런 행렬을 곱한 것과 비슷해지는데 요것들을 VI들로를 컬럼으로 하는 행렬을 캐피털 V라고, V 행렬이라고 한다면 여기 곱하기 V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각 확률 변수 XI에 원 데이터를 대입하면 행렬이 G equal XV가 얻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확률 변수 XI에 원래 데이터를 대입하면 그러면 이게 이 행렬 G는 X 곱하기 V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행렬 G는 X equal V가 됩니다. 그러면 G는 주성분들이 이제 GI들 이렇게 표시되고 이 원래 확률 변수는 바로 이렇게 행렬로 표시되고 거기다가 이제 V 행렬 요 아까 노멀라이즈 된 아이겐 벡터들로 이루어진 행렬이 V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이때 우리가 GI들을 이 벡터를 주성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주성분, 첫 번째 주성분 어떻게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컬럼은 GI의 I번째 데이터는 XV의 I번째 행 벡터로 주어진다고 그랬죠. G의 I번째 데이터가 컬럼이죠, 컬럼. I번째 데이터는 XV의 I번째, X와 XV, X하고 V를 곱한 것에, 그러니까 G의 I번째 그 로우는 요 행렬과 요 행렬, X하고 V를 곱한 행렬의 I번째 컴포넌트하고 일치되고, 그 다음에 J번째 PC 스코어 주성분 점수는 XJ의 J번째 열 벡터로 주어진다. 즉, 이 두 번째 말의 의미는 요 첫 번째 프린시컬 컴포넌트의 스코어는 G의 첫 번째 컬럼은 바로 A의 X, 그러니까 XV의 첫 번째 컬럼하고 일치되는데 이것은 X의 첫 번째 컬럼 곱하기 V하고 컬럼 아니지 이게 X에다가 V의 첫 번째 컬럼을 곱한 거하고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다시 한번 요 설명을 요 그림에서 한번 직접 한번 확인해 보죠. 자, 그래서 프린시펄 컴포넌트는 어쨌든 프린시펄 컴포넌트는 요 G는 X하고 V를 곱해 놓고 요게 첫 번째 프린시펄 컴포넌트의 스코어. 요게 두 번째 프린시펄 컴포넌트 스코어. 요게 N번째 프린시펄 컴포넌트의 스코어로 이렇게 바로 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좀 더 분석하면 X의 특이값 분해가 만약 X를 갖고 싱귤라빌리티 디컴포지션을 한번 직접 해보죠. X를 U 시그마 V의 트랜스포즈로 싱귤라빌리티 디컴포지션을 하고 나면 그러면 요걸 S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X가 USV 트랜스포즈로 바꿔줄 수 있죠. 근데 요 U를 가만히 보면 S를 가만히 보면 여기 P by P 행렬은 하고 나머지는 제로 행렬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S1이라고 구분을 해서 부분 행렬로 표시한다 그러면 U 곱하기 요 행렬 곱하기 V 트랜스포즈인데 요 0 행렬은 실제로 이제 0번째 로우들은 곱해주면 다 상쇄돼서 0으로 없어지니까 서메이션 할 때는 실제로 0 행렬을 더한 건 의미가 없으니까 요 시그마의 요 U의 I번째 컬럼과 V의 J번째 컬럼들을 곱한 것에 S1, S2에서 SP까지 이 더한 거 플러스 제로 행렬들로 쭉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걸 이렇게까지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주냐면 U하고 V는 직계행렬이고 그리고 S와는 크기가 큰 순서대로 변환된 싱귤라 밸류들을 이제 쭉 배열한 거고요. 그럼 주대각선 성분으로 하는 P/P 대각선 행렬은 이렇게 SI들, 싱귤라 밸류들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건 SV에서 배운 내용이죠. 자, 그러면 시그마는 V 그 람다 V 트랜스포즈 그리고 N분의 1의 X 트랜스포즈 X인데 이 X가 바로 X가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에 의해서 이렇게 USV 트랜스포즈 바뀌어졌으니까 이 USV 트랜스포즈고 그거의 트랜스포즈가 이거죠. 근데 여기서 U 트랜스포즈는 U는 이게 직교행렬이니까 아이덴티티가 되고 그러면 앞에는 V하고 V 트랜스만 났고 여기 S1 트랜스포즈 곱하기 S1이고 0,0니까 S1 트랜스포즈 S1인데 S가 대각선 행렬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각선 행렬이고 그러니까 성분들만 제곱이 되는 즉 S1의 제곱으로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시그마가 바로 이렇게 쓰여졌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준비는 다 됐어요. 자, 이게 결론입니다. X는 USV 트랜스포즈라고 하고 V의 열벡터가 프린시펄 엑시스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이렇게 V의 열벡터들이 주축이 되는 거예요. G는 XV라고 썼는데 X는 USV 트랜스포즈니까 거기다가 V를 곱하면 여기서 V 트랜스포즈 V가 아이덴티티가 되니까 US만 남죠. 그러면 G는 XV였는데 이게 더 단순화돼서 US가 됐으니까 이 G의 열벡터들이 바로 PC 스코어가 되니까 U 곱하기 S 행렬의 열벡터들이 바로 PC 스코어 G1, G2, D3, GP가 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시그마 UV는 이 시그마 V는 V 곱하기 여기 그러니까 V 트랜스포즈를 양변에 곱해서 이제 여기서 V 트랜스포즈를 여기 양변에 곱하면 시그마 V 트랜스포즈는 여기 상쇄되니까 V 곱하기 이것만 남죠. 근데 이건 자세히 보면 이 컬럼별로 보면 시그마의 요게 V의 I번째 컬럼은 N분의 SI 제곱의 VI 요 행렬의 I번째 컬럼 이딱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 스칼라배 곱하기 VI 이렇게 돼요. 그럼 요게 아이겐밸류 요게 논제로 아이겐벡터 요게 논제로 벡터니까 요게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관계를 만족하죠. 그렇죠? 그러면 I가 1부터 P까지 요것들이 다요 시그마의 아이겐밸류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특이값 SI는 시그마의 고유값 람다 y 시그마의 고유값 람다 y와 특이값 SY가 어떤 관계식을 만족하냐면 이렇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자, 특이값에 제곱한 것을 n으로 나눈 것이 바로 이 람다 i 시그마가 되는 거죠. 특이값 SI의 제곱을 n으로 나눈 것이 시그마의 고유값 람다 i가 되는 것이죠. 즉 이 람다 i가 바로 그 VI에 대응하는 I번째 주성분의 디스트리뷰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분산이 된다는 거죠. 맥시마이즈된 우리가 구해온. 그리고 이 SI 제곱을 이 SI 제곱대에 다 합으로 나눠주면 이 I번째 PC가 원데이터 분포를 보존하는 비율이 되고요. 그러면 PC 성분 PC, 프린시펄 컴포넌트, 주성분별로 원데이터의 분포를 보존하는 비율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각각의 성분들로. 그러면 주어진 데이터의 차원을 우리가 얼마나 축소할지도 이제 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P 차원에서 P보다 훨씬 작은 K 차원으로. 이게 예를 들어 밀리언 바이 밀리언. 그 데이터가 엄청 커서 변수가 뭐 100만 개, 뭐 1000만 개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 데이터 차원을 그거보다 훨씬 적은 뭐 1000개, 100개, 뭐 50개 또는 10개로 이렇게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줄일 때 U를 처음 K계의 열벡터 UK와 S의 K번째 선행 주 부분 행렬 리딩 프린시펄 서브매트릭스 SK로 택하면 즉 GK하고 GK를 정의할 때 UK와 SK. UK는 그 U 행렬의 처음 첫 번째 K계의 컬럼 벡터들과 SK는
싱귤라 밸류들이 있었죠. 그 앞에 K by K 이 서브매트릭스, 리딩 프린시플 서브매트릭스로 이렇게 잡아서 SK를 그래서 UK하고 곱해서 그걸 GK라고 한다면 이게 큰 싱귤라 밸류들에 대해서 처음 KK죠. 자, 그러면 이 위에서 얻은 JK에서 S1부터 SK에 대응되는 주축, 주축으로 이루어진 행렬 V트랜스포즈, VK의 트랜스포즈를 이제 곱한다면 그러면 XK는 UK, SK 곱하기 VK의 트랜스포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K계의 프린시플 컴포넌트부터 원데이터를 복원해주도록 하는 랭크가 K인 이 N by K 행렬을 얻어지게 된 겁니다. X보다 디멘전이 K by K 매트릭스로 줄어졌는데 이 중요한 K계 축 그리고 컴포넌트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응하는 싱귤라 밸류들로 이루어진 요 위에 요 행렬은 랭크가 K인 N by P 행렬이 되는 것으로서 이게 실제로는 이게 N by K 행렬이 되네요. 여기서는 실제로 N by K가 이건 K by K이고 이건 K by N이니까 아 N by K N by P 여기 K by P니까 N by P 행렬이 되네요. 자 N by 이 행렬은 바로 첫 번째 K계 컬럼들과 요 K by K 서브매트릭스와 요 K계 벡터들 만드는 행렬로 이렇게 곱해지게 되고 이걸 다시 풀었으면 요 싱귤라 밸류와 U의 I번째 컬럼과 V의 J번째 컬럼의 내적을 다 서메이션한 그런 랭크가 K인 그런 행렬로 바꿔줄 수 있죠. 즉 사이즈가 N by P 행렬로 확 이제 랭크가 K인 행렬로 이제 줄어들고 요 K계 행렬들만 더하면 이제 얻어지는 그 랭크 원인 행렬 K계를 더해서 얻어지는 뭐 그걸로 이제 줄어든 겁니다. 즉 랭크가 원래 행렬에서 K로 확 줄어들었죠. 이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X의 싱귤라 밸류에서 크기 순서대로 K계 T값을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K계만 골라서 이에 대응하는 U와 K의 처음 K계 열벡터들을 택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이것을 트렁케이티드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하고 실제로 XK는 랭크가 K인 행렬 중에서 X에 가장 가까운 행렬이 됩니다. 즉 X하고 요 W를 요거를 빼서 그 노름이 가장 작게 하는 그런 행렬을 찾은 것이 바로 요 XK 행렬이 되는 것입니다. 요 차이가 가장 작은 그런 행렬을 찾은 것이 XK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원래 행렬은 사이즈가 뭐 밀리언 바이 밀리언이고 랭크가 실제로 뭐 한 5천쯤 되는데 그 5천 중에서 처음에 한 100개 싱귤라 밸류들은 꽤 큰데 나머지 몇천 개는 다 0.00001 정도로 아주 작다 그러면 실제로 그 싱귤라 밸류에 대응하는 그런 요소들은 별로 원래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만 바이 100만 행렬에 뭐 5,000 랭크를 실제로는 뭐 우리가 100 by 100, 100 랭크가 100인 행렬로 줄어져서 여기 100 by 100 행렬 정도로 바꿔서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럼 랭크가 엄청나게 큰 랭크에서 실제 우리가 원하는 랭크 K로 큰 싱귤라 밸류 S개만 잡아서 그래서 그거에 대응하는 U와 V의 첫 번째 K계의 컬럼 벡터들만 가지고 만든 이렇게 만든 요 행렬을 K라고 정의를 하면 그러면 그 행렬은 원래 행렬과는 거의 성질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주 랭크가 엄청 낮은 그런 행렬로 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 여기서 그림으로 보면 요 원래 행렬에서 싱귤라 밸류에서 요 첫 번째 요것과 대응하는 요것과 요 앞에 거 요것만 가지고 만든 행렬이 바로 X
K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싱귤러 밸류가 이렇게 있을 때 딱 보고 아 우리가 이걸 랭크를 확 낮춰야 되겠다 그러면 적당한 K를 골라서 그 K만큼까지만 이렇게 하고 여기서 0이 아닌 것부터 쭉 이렇게 나열한다 그러면 그러면 이 뒤에 부분들은 아주 작고 이쪽은 좀 크니까 예를 들어 이 S1으로 이 크기를 나눠준다 그러면 그 전체를 그러면 여기는 1이고 그럼 일부러 조금 작고 해서 이 아래쪽에 이게 예를 들어 뭐 5000 by 5000 행렬이면은 크기 순으로 쭉 배열하면 이 아래쪽은 아주 0에 가까운 것들일 거고 뭐 1과 0.5 사이에 있는 것들은 이 S1으로 나눠준 건 대개 이 앞에 몇 개 있을 거니까 이 사이즈를 우리가 훨씬 작게 잡아주게 되면 X에 대한 연구를 하는 대신에 이 XK에 대한 행렬에 대해 갖고 분석을 해도 다 가능화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프린시플 컴포넌트 아이네스의 아이디어가 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한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밀리언 바이 밀리언 행렬을 가지고 이거를 데이터 행렬을 갖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 XK 행렬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 우리 컴퓨터는 100 by 100 행렬 정도라 그러면 또는 1000 by 1000 행렬 정도라 그러면 뭐 슈퍼컴퓨터 같으면 뭐 몇 초 안에 다 모든 대부분의 계산을 하니까 실제로 우리가 알파고를 돌릴 때도 이 밀리언 바이 밀리언 행렬을 갖고 매번 연산하면 엄청 시간이 걸릴 걸 뭐 100 by 100 행렬 중요한 요소만 100개만 또는 바둑판이 19 by 19니까 뭐 19 by 19 정도의 제곱인 것 정도 크기만 가지고 연산한다 그러면 슈퍼컴퓨터들 몇 개만 합쳐놓으면 그냥 몇 초 안에 다 웬만한 계산들을 다 해서 주니까 바로 이제 합리적인 그런 그 결론을 사람 이 프로 구단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시간에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컴퓨터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로? 랭크 P를 랭크 K로 랭크 리덕션을 해줘서 그 사이즈를 컴퓨터가 다룰 수 있는 만한 크기로 이제 바꿔주는 이 랭크 리덕션이 바로 우리가 이 프린시플 컴포넌트에서 한 것이고 프린시플 컴포넌트의 키 아이디어가 우리가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쭉 해보고 나니까 결국은 싱귤라 밸류에서 밸류 디컴포넌트 요 앞에 K by K 그다음 요 U 행렬에서 요 첫 번째 K계 컬럼 V에서의 요 첫 번째 V 트랜스포즈의 첫 번째 K 로우들 이제 그것들 가지고 만들어진 요 XK 행렬이 그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다. 여기서 프린시플 컴포넌트의 분산이 다 나오고 프린시플 컴포넌트들이 여기에 다 나오고 그리고 랭크 리덕션의 아이디어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과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뭐 2차 형식이라든지 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든지 그리고 또 뭐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라든지 라그란지 멀티플라이라든지 이런 모든 개념이 다 동시에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위의 내용을 쭉 이제 봤으니까 자, 책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교환에 자세히 설명이 쓰여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공유해 줄게요. 그래서 교환까지도.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다시 듣고 다시 보면서 이 공분산 행렬의 이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여 차원을 축소하는 과정 즉 X 대신에 XK를 쓸 수 있는 그 이유, 그렇죠? 왜냐하면 중요한 거, 싱귤러 밸류들의 큰 것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그 큰 것 중에서 앞에 몇 개만 갖고 분석을 해도 전체의 90% 이상은 거의 그 안에서 성질을 포함하게끔 할 수 있다. 요 랭크 리덕션이죠. 요 랭크 리덕션을 하는데 이 그 과정이 바로 이제 PCA 과정이니까 공분산 행렬에서 주성 분석을 해서 차원을 축소하는 과정. 오늘 학습한 거니까 오늘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이해해서 뭐 요약해서 공유하시고 그리고 토론한 후에 이제 깨우친 내용들을 보고서에 담아서 제출하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PCA의 이제 예제를 설명해 드릴게요. 예제 한번 실제로 PCA라는 과정을 자, 요 자료는 요 데이터에서 가져왔는데 엔탄이 일본에서 사람들이 새 컴퓨터를 선택할 때 관심을 갖는 아래 사항에 관해서 척도가 7인, 7점인 4개 문항의 니커트 설문조사를 16명에 실시해서 제가 동의하면 동의하지 않으면 1, 그 다음에 강하게 동의하면 7점을 줘서 이제 얻은 데이터들이 이제 그 4가지 요소가
가격, 또 운영 체계, 그다음 디자인, 그다음 브랜드라는 네 개 요소에 대해서 이제 16명에서 얻은 그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 행렬을 이제 제네레이트하면 R코드에서 요게 프라이스에 대한 16명의 그 점수, 또 이 브랜드에 대해 16명이 준 점수들을 이렇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표로 행렬로 만들면 다음과 같이 행렬을 만들어 줄 수 있죠. 데이터 행렬을 만들었어요. 데이터 행렬이 이제 그 16 by 4 행렬이 만들어졌습니다. 데이터 행렬에 이걸 my data 이걸 센터링해서 my data라고 바꿔주고 my data는 이걸 센터링 데이터를 센터링한다. 이게 센터링하는 명령어예요. 센터링하는 명령을 해서 my data 행렬을 만들었어요. 요거에 센터링 행렬 x 틸다죠. x 틸다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그 행렬이 바로 요 행렬이에요. 16 by 4 행렬이에요. 평균 1인. 자,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 센터만 구해보면 price는 이렇고 뭐 이렇게 이게 평균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특히 표준 편차들을 구분하면 표준 편차가 이렇고, 그래서 이 my data 아까 요 행렬, 요 my data 요 x 틸다죠. 요거에다가 PCA를 진행하면 요 R 명령어로 진행하면 my PCA 요 데이터들에 대해서 my PCA를 해달라. 그래서 그 PCA, my PCA 한 결과를 써머리 해달라. 요 간단한 명령어가 바로 답을 이렇게 줍니다. 이 컴포넌트 임포턴스는 PC1이 그다음에 PC2가 PC3, PC4가 그 이제 순서대로 그 중요성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보면 첫 번째 것은 이만큼 1.5, 두 번째 건 0.9만큼, 세 번째 건 0.6만큼, 다음 0.3만큼 이런 순서로 이제 그 표준 편차를 주성분의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타난다. 즉 이게 위값의 제곱이 바로 공분산의 고유값, 즉 분산하고 일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게 분산을 이제 보면 요게 이제 요 제곱에 요거의 이 값의 제곱을 해서 그게 베리언스를 보면 이제 0.6, 0.24, 0.1, 0.003이 되고 요 분산의 비율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 보면 그러면 다음과 같이 0.6076의 경우는 요런 이제 저 값을 구할 수 있고, 요 0.6076은 이제 이렇게 해서 얻어진 값이 된 소리고요. 분산의 이제 비율을 구한 거니까. 그러면 cumulative proportion은 0.60, 0.84, 0.96, 1.0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 proportion의 variance의 누적된 값으로 이제 이걸 다 합치면 이제 여기서 1점 네 개를 다 합치면 이제 이게 다 1.0이 되는 것이죠. 여기를 보면 이 두 개만 성분이 네 개인데 두 개만 하면 벌써 85%가 나오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두 개만 합쳐도 85%가 나오니까 PC1과 PC2가 원 데이터의 85 정도의 이 분산을 보존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네 개가 있는데 두 개가 85%, 나머지 두 개가 15% 정도의 그 분산을 보존한다 그러면 앞에 두 개 성분만 가지고 그 분석해도 그래도 85% 정도의 중요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주성분정을 찾을 때 필요한 그 적재 개수는 다음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행할 수 있고, 이는 직교 행렬 V에 해당한다 그랬죠. VI들이 바로 그 적재 개수들이었고 그게 직교 행렬 V를 구하는 거니까요. 로딩을 하는데 my PCA에서 이제 my PCA에서 요거를 이제 이제 보면 프라이스가 또 소프트웨어가 그다음 취향이 그다음에 브랜드가 이제 이런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첫 번째, 세 번째 PC에서 PC 스코어는 이제 요 G equal XY의 첫 번째에서 세 번째 10벡터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10벡터를 프린트아웃 하라 그러면 요 PC 스코어는 요게 첫 번째 PC 스코어, 두 번째 PC 스코어, 세 번째 PC 스코어를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예로 my date 첫 번째 일행의 붉은색과 요 my PCA 로테이션의 1번째 붉은색을 곱하면 my PCA의 그 원원 성분이 붉은색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은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이것들을 이제 곱해서 얻은 성분이 앞에서 PC1과 PC2의 원데이터가 원데이터의 85번 정도의 분산을 보존한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저것들을 이제 더해서 이제 얻어진 값들이 85%, 0.85가 나온다는 소리고 따라서 15% 정도의 정보는 잊어버리더라도 PC1과 PC2만 택해서 2차원 데이터로 차원을 줄여서 이걸 분석을 하면 그러면 2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원이니까 우리가 그 저기 2차원 평면에서 또는 3차원에서 그래프를 그려서 데이터를 시각화하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분석 기법을 사용해서 2차원 데이터는 분석을 완전히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 4차원, 5차원이 아니어도 우리가 그 중요한 그 두 개의 그 요소를 중심으로 그 새로운 축에서 이 그 우리가 물건의 이제 뭐 OS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 중에 어떤 부분에 더 비중을 둬야 되는지를 이제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 데이터를 K계의 클러스터로 묶는 알고리즘 K-means clustering을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2차원으로 차원을 축소한 후에 K-means clustering을 진행하면 PC1과 PC2를 그려서 K-means clustering을 해서 이 플로팅을 해서 그래서 스크립 플롯을 하고 나면 바로 이 데이터들이 16개가 이렇게 있는데 16개들의 세 축을 가지고 이제 PCA를 하고 나면 이 my PCA의 스크립 플롯의 이미지는 이렇게 첫 번째에서 여기까지 올 때 그 두 번째는 여기까지 오고 세 번째 여기 네 번째 여기인데 여기서 보다시피 요 두 개의 성분이 85%의 그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두 개 성분은 여기 작은 영향밖에 못 치지 않으니까 우리는 요 두 개의 요 PC principal component PC1 PC2에 집중해서 분석을 하면 훨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면서 원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우리 모터 트렌드 매거진에 실린 그 2년 동안의 자동차 38대의 자료에 대한 PCA를 적용한 결과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그 16x4 행렬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32x 뭐 한 10쯤 되는 그런 경우죠. 자, 이제 그 본 예와 저 코드를 이용해서 본인 전공에서 찾은 데이터 행렬을 가지고 위에 주성분 분석을 그 행렬에 적용해서 또 나온 결과들 스크립 플롯까지 만들어 보고요. 그래서 나온 결과들을 공유한 다음에 토론해 보는 것으로서 이번 시간은 이제 마무리하고 선형 회귀는 이게 이 주성분 분석한 것이 이제 선형 회귀하고의 관계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데이터들을 주고 그 베스트 핏하는 y equal a plus bx 라인을 찾는 문제들 학습한 적이 있었죠.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이용해서 그러면 여기서 점들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거리들을 구해서 요게 최소화 요게 요 오차가 최소화되게 하는 그런 라인을 이제 구하라고 그랬었는데 그런 문제였는데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얻어진 직선이 실제로는 이제 그 데이터와 더 가까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세 번째 그룹은 이 선형 회귀와 주성분 분석에서 든 직선을 같이 보여준 겁니다. 이게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에서 구한 거고 그리고 이게 선형 회귀에서 구한 라인이고 리스트 스퀘어를 구한 라인이 이제 두 개를 같이 비교해 본 거예요. 원래 데이터에 대해서 뒤가 일치하진 않죠. 자, 그러면
주성분 분석은 데이터의 스케일의 민감으로 센터링과 정교화를 꼭 가정해야 되고, 뭐, 그러고, 그다음 위에서 봤듯이, 같은 문제를 푸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인데, 선형 회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과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나름대로 이해하고 토론해 보시 하는 문제를 마지막 문제로 하고,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하자면, 주성분 분석. 주성분 분석. 주성분 분석에서 우리가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고, 이걸 풀기 위해서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여기 이걸 풀면서 요걸 맥시마이즈 하는 문제가 라지스트 아이겐밸류를 찾는 문제들, 순서대로 가장 큰 아이겐밸류 람다1을 구하고, 그 다음 람다2를 구하고, 더 세 번째로 큰 아이겐밸류 람다3를 구하고 하는 문제하고 요 맥시마이즈 문제가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2차 형식에 배운 지식들과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를 이용해서 이제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유값과 고유벡터, 그리고 요 고유벡터가 요 람다 i에 대응하는 고유벡터들,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 싱귤러 밸류에서 구한 행렬 v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들을 학습했죠. 되게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때 이제 새로운 많이 퍼진 축 PC1 축과 두 번째 축, 서로 직교인, 그러니까 두 번째 프린시플 디렉션, 프린시플 디렉션 1, 2, 프린시플 컴포넌트 1, 2 뭐 등등을 찾는 과정들이 다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어지는데, 그것이 다 아이겐벡터 프로블럼들하고 바로 연계되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걸 이 PCL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선형대수학 그걸 이제 배워왔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좀 실습을 좀 들어가죠. 시간이 많진 않지만, 우리가 쉬운 걸로 그냥 하죠. 요 실습실, PCA. 여기서 실습실은 12에서 실습을 하죠. 12에서. 자, 주성분 분석. 야, 차원, 축소. 이 주성분 분석에 대한 설명. 여기서 이게 데이터, 그러니까 그 변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요소가 그 중에서 그 크기를 확 줄여서 앞에 몇 개의 중요한 요소만 가지고 공부해도 예를 들어 90% 이상의 그 분산을 원래 성질을 보존할 수 있다 그러면 랭크를 낮춰서 행렬을 적용하면 훨씬 효과적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주성분 분석을 계산할 때 우리가 데이터 행렬들을 가지고 데이터 행렬을 X라고 하면 이 데이터 행렬이 이제 확률 변수들로 이루어지게 되죠. 확률 변수들을 가지고 데이터 행렬을 만들어서 그걸 센터링해서 X틸다를 만들고 X틸다를 X라고 놓고 센터링, 뭐 우리가 다루는 모든 행렬이 센터링된 행렬이라고 해서 X라고 놓고 이제 그 X 행렬의 싱귤러벨 디컴포지션을 구해서 랭크 리덕션 하는 과정을 설명했고, 요것이 의미하는 바가 여기서 요 U하고 S를 이용해서 요 G를 구하고, 요 G의 이 컬럼들이 우리가 PC 스코어를 구하게 하고, 요 싱귤라 밸류들이 그 아이겐 밸류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했고, 그리고 요 랭크 리덕션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설명했으며, 주성분 분석의 사례로서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주면 요런 데이터들, 프라이스 소프트웨어 그리고 브랜드 등에 대한 요 데이터를 가지고 요 센터링을 해서 보면 데이터 행렬이 이렇고, 그 데이터 행렬부터 센터링한 행렬이 이렇게 나왔고, 요 그 핀셀 컴포넌트의 분산들을 구하고 분산의 비율들을 구하고, 그것들이 이 스크리 플롯을 해서 보면 첫 번째 컴포넌트, 두 번째 컴포넌트, 세 번째 컴포넌트가 이렇게 요 꺾기가 생겨나는 것이, 그런데 PC1이 미치는 영향, PC2가 미치는 영향, PC3가 미치는 영향, 이렇게 보면 요 PC1과 PC2의 영향만 합쳐도 거의 80% 이상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PC1, PC2가 원데이터의 80% 정도를 보존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이 코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같은 실습을 해서 그 내용을 공유하면서 궁금한 걸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스크립 플러스에 대한 그런 얘기를 나눴고, 열린 문제가 본인 전공에 찾은 데이터 행렬을 가지고 위에 주성분 분석의 알고리즘과 코드를 이용하여 그 행렬에 적용해보고
여러분들이 얻은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 오늘 설명을 아주 디테일하게 해줬는데, 원래 스타 표시는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이 되도록 설명을 오늘 쭉 해줬어요. 주성분과 공분산 행렬을 보면, 이 센터링 된 이 데이터 행렬 X에 대해서, 이 X와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줬고, 그리고 그 주선분 분석의 그 목표가 공분산 행렬부터 얻은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는 더 작은 개수의 새로운 변수를 찾으려는 거니까, 거기에서 그 저기 X에 대해서 이제 싱귤라리티 컴포지션을 적용하고, 그리고 그 관계식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얻은 결과들이 이제 이렇게 이 맥시마이제이션 문제들이 결국은 다 라지스트 아이겐밸류와 그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들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린 문제가 공분산 행렬에 대한 주성분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차원을 축소하는 과정을 이해했으면 그 이해한 바에 대해서 정리해서 그 과제에 제출하면 되고, 그 다음에 주성분 분석과 허정회기에 이제 비교를 해주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했으면서, 마지막 문제가 최수제곱 직선과 회기 분석에서 사용하는 선형회기와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해서 알아보라는 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PC에 대한 설명을 우리 75분 동안 한 걸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